좋아진 상황, 그리고 몸에 있던 다른 증상도 다 완화되고 좋아지고 매우 건강인 상, 성격도 매우 좋아지고, 원래 병이 나면 성격이 많이 나빠지는데 성격도 좋아지고 매우 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늘건강법 배지압 온열요법을 일단은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더 완벽하게 실천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배지압 온열기라고 하늘건강 배지압 온열기를 또 만들어서 실천하는 방법까지 해서 실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실천해 보시면은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했던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빨리 좋아지려면요, 해독을 해야 됩니다. 좋아지게.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해독요법이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아토피는 단지 이걸 빼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해독요법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꼭 요법 막힌 걸 뚫으시면서 해독요법을 같이 해야 되겠죠. 왜냐면 그 사이에 오래된 사람일수록 몸이 더럽습니다. 그러면은 피부나 이런데 노폐물이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내주는 것도 아토피를 바로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완화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순환, 해결점을 해주면요, 난중에 완화를 시키지 않고 이상적인 음식을 먹어도 이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좋아진 상태가. 그래서 그런데 해독을 요법 중에 가장 이상적인 해독은 곡식 생식으로 해독을 하는 요법이 있습니다. 곡식을 생으로 드셔서, 그러니까 주식을 곡식 생식을, 예를 들어서 아까 저분의 케이스에서 제가 드렸던 너무 새끼를 스트레스 받으면서 음식요법을 실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끼를 드셔도 된다고. 그런데 단 좀 음식을 조심하시고 화식을 일상적인 먹고 싶은 중에 화식을 드시되 깨끗한 음식으로 드시라. 고기를 먹지 말고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한 끼를 도리어 먹게 하고 두 끼만 제가 곡식 생식 해독요법을 실천시켰습니다. 곡식 위주의 생식을 제가 예 권해드릴 수 있는 괜찮은 뭐 지금 오행생식이나 제가 만든 직접 만든 하늘 그 헤스티아라는 생식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제가 권해드렸고 그 하늘 헤스티아를 먹은 분이죠. 하늘 헤스티아를 직접 먹어가지고 됐는데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도 지금 이미 인터넷에 곡식 생식 해독요법이라고 해서 제가 올려놨는데 예, 이제 다 좀 쉽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곡식을 가지고 생을 먹으면요. 곡식의 특징은 기운을 줍니다. 일단은 1번. 몸에 기운을 좋아지게 합니다. 유일하게 곡식만 좋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해독요법을 너무 오래 하시면요. 기운은, 몸은 깨끗해지면서 정상은 없어질 수 있는데 기운이 약해져가지고 근본적인 개선을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1년, 2년 해독을 계속하면서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곡식 위주의 생식을 하시면 몸은 깨끗해지면서 기운이 오르기 때문에 이후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내가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려도 몸속에 정화작용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제 또 절개도 유지될 수 있는 상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운을 좋게 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곡식 속에 있는 특정한 음식 속에는 곡식에는요 그것을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성분, 혈관을 청소해 줄 수 있는 성분이 존재합니다. 그걸 내가 왜 아냐면요, 제가 이런 분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에도 이제 당뇨에 대한 치유 사례도 아마 설명을 좀 할 건데요. 당뇨가 있습니다. 만성이고 십몇 년이 돼서 녹내장이나 이렇게 손발이 썩고 녹내장에 문제가 와서 눈에 이게 병원에서도 이제 이게 더 나빠지는 걸 완화할 뿐이지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해서 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존재했습니다. 그분이 그냥 제가 만성적인 통증이 다 했습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제가 곡식 생식을, 곡식 위주의 생식을 전체 세 끼를 먹게 하고 전혀 음식을 먹이지 않습니다. 세 끼만 먹게 하고 나머지 음식을 먹이지 않았을 경우에 이분의 상황이 한 달 만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모든 게 진행되는 게 멈추고 정지가 되고요, 몸이 통증이 없어지고 깨끗해지면서 다시 막힌 게 뚫리는, 혈관들이 뚫리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있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해주보고 그래서 저는 곡식이 참 좋구나, 곡식 속에 뭐 서양적으로 제가 뭔가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말로는. 그런데 곡식이라는 자체의 음식에는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자기가, 곡식은
스스로의 에너지가 4천 년 동안에도 죽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보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스스로가 심으면 2, 300개의 자기 같은 씨를 낼 수 있는 숭 속에 있는 더 특정한 에너지들과 성분들이 몸에 들어가서 기운도 주면서 몸 전체 혈액도 깨끗이 하고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황제내경에도 곡식이 유일하게 기운을 보호하는 가장 일반적인 제일 좋은 음식으로서 곡식을 꼽고 있고요. 5천년 전에부터 한의학의 가장 원전 기본으로 잡고 있는 황제내경에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씨되는 나무와 열매되는 나무 씨에 대해서 나달을 인간에게 인간을 위해서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곡식이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곡식으로서 생식을 해서 주식을 바꿔가지고 속을 비우는 해독요법을 실천하시면은 같이 실천한 분입니다. 그래서 좋아집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했던 게 음양오행요법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기혈순환이 막히가지고 오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불치병이 많죠. 몸에 오는 중에. 이 아토피로 안 오고요. 다른 케이스들은 예를 들어서 뭐 치매가 가기도 하고 기혈이 막히면요. 기의 문제, 뭐 메니에르라든지 그다음에 뭐 레이노드 증후군 손에 이제 혈액 순환이 안 되다든지 뭐 이런 불치적인 증상들 또 다른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라는 거는 그 막힘이 특히 어디로 오냐면요. 피부로 옵니다. 피부로. 피부에 영향이 온다는 말은 폐대장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폐대장에. 예. 폐대장이 피부를 관리합니다. 이건 한의적으로 가보셔도 폐대장을 관리해서 대장을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음식요법을 실천하는 이유 중에 아토피가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폐대장을 좋아지게 하는 그러니까 기미론상으로 음양오행상으로 분류된 기미론상으로 맛이 존재합니다. 매운맛을 먹으면 됩니다. 매운맛.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뭐 저렴하면서 괜찮은 생강차라든지 매운맛으로 된 환이라든지 예. 금, 뭐, 효모, 금, 셀렌, 뭐, 이렇게, 오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점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제품이나 아니면은 매운맛이면서 상하,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키토산.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좀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형편에 맞춰서, 본인이 맞춰서, 예, 꾸준하게 그분들은 저 피부가 약할 때는 기미론상으로 특히 약한 장부를, 이건 전체를 좋아지게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자기가 약한 부분을 좋아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병행을 낸,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이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진행을 하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누구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좋아지는 것은, 또 하늘건강법에서 꼭 모든 분들에게 기본 인간이면은 꼭 일찍 잠을 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좋아집니다, 제가. 치유를 위해서는 10시 이후에, 10시 전에는 자야 된다.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꼭 잠을 자야 저녁에 치유하는 시간에 치유가 됩니다. 몸이 이렇게 어떤 과정을 해도. 그런데 그거를 어겼을 때는 안 된다. 그리고 뭔가를 하지 말고, 운동을 하지 말고 쉬어라. 운동요법이나 이런 것은 별 필요 없고, 치유하는 과정에서는 휴식. 왜냐하면 에너지들이 집중할 수 있게 휴식을 하고, 소식을 하고, 하여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늘건강법에서 전반적으로 주장하는 제가 건강에서 가장 일본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분은 대부분은 이렇게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적당한 소금기가 피부에서 뿜어져 놓으면은 균이 살기가 좋은 환경이 아니고 소금기가 적당히 놓으면 균에 대한 방어 체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소금을 드셔야 됩니다. 특히 피부 쪽에는요. 그래서 약간의 소금으로 된 환이라든지 아니면 소금을 간을 좀 잘 해드시라고 소금물을 드시겠고 약간의 소금이 많이 들어갔던 그런 환을 좀 먹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몇 가지를 좀 진행을 했던 해서 지금 이와 같이 예, 좋아졌던 내용입니다. 더 이제 뭐 혹시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은요. 꼭 이렇게 제가 방금처럼 케이스들이 좀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100% 이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진행됐는지를 알면은 저의 이제 뭐 제가 듣든지 뭐 제가 들어보면은 가정만 알아도 아,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행됐던 가정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 정도로 하시면은 아토피는 이렇게 심한 경우가 아니면요 이 정도로 좀 중에서 적당한 어느 선을
보시고 한 이 두 개라도 두 개 세 개의 지금 맛에 대한 매운맛과 곡식생식해동요법 꼭 필요한 거는 기혈순환요법 하늘건강 배지압 온열요법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막힌 기혈을 뚫어주시면은 웬만한 아토피는 뭐 기본적인 가벼운 이렇게 심하지 않는 분은 그냥 많이 한 달 만에도 많이 완화될 거고 이렇게 심한 사람들은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메인 반응이 더 심해져서 더 나빠졌다고 막 짜증을 낼 정도로 뿜어내는 과정이 있지만 이런 분들은 한 두세 달 후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한 달 만에 좋아지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대를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하늘건강법에서 혹시 이제 피부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아토피를 개선할 수 있는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는 병원용 의료 기계가 이렇게 현재 지금 놓아 있습니다. 병원에 공급되려고 지금 몇 군데에는 들어간 걸로 알고요. 그리고 이제 저거는 지금 하늘건강법 저희 자원과 몇 군데에는 지금 그거를 체험을 좀 해드리면서 하는데 그 기계의 특징은 바로 맹인 반응을 이렇게 없이 아토피를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파노스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은 더 병행을 좀 옆에 있다면은 같이 할 수 있다면 훨씬 빨리 편하게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 내용을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더 이해를 하시고 좀 실천하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아토피에 있는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